잘해줘. 어 알았어. 야, 아니 그럼 그 우리 해피 빌던거 어디 갔지? 한번 이익 한 다음에 오씨 오씨 유세사네 여러분 유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 채널에서 사전에 대차게 망한 뷰티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선을 통과하신 8분을 모셨는데요. 메이크업 부문, 네일 부문, 헤어 부문 이렇게 세 분야로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천하제일 망한 뷰티 대회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말 고운 말 부탁드리고요. 인신공격성 댓글은 바로 강퇴한다. 자 그러면은 네일 부문부터 들어갑니다. 네일샵이 존재하는 이유. 처음 해본 셀프 연장입니다. 셀프 네일은 종종 했어서 연장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유유. 사진 찍고 가는 동안 연장 부위가 점점 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저 다음에 오른손 연장했는데 약지랑 새끼가 바로 두동강 나서 연장은 고사하고 바로 제거했습니다. 유유. 뭐 이 정도는 초보 네일이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 아... 새끼손톱이 이렇게 이렇게 연장된 부분이 부러진 것 같아요. 아 그라데이션을 시도하셨구나. 그라데이션이 시도를 하셨네. 일단 킵.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 안 하셨음. 아 설마 그라데이션이 아니었나? 크리스마스의 악몽. 안녕하세요. 첫 셀프 네일로 시작해서 어느덧 네일 인생 약 10년 차입니다. 무려 아크릴과 일반 폴리시로 했던 때인데 그 매니큐어 후후 해가지고 말리는 거 10년 전이면은 한 2010년에서 13년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올리고 그럴 때 요게 과거 셀프 네일 시절 사진이고 하면서 검지 중지에 있는 산타는 그럭저럭 모양이 잡힌 것 같죠 여러분? 이제 문제는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에서 약간 집중력을 잃으신 것 같아. 아 잠깐만 트리를 확대해 보시면은 여기 트리에 장식된 거 있잖아요. 글리터 붙인 거야. 그리신 게 아니었어. 아하. 아 잠깐만.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슈퍼챗으로. 추가 설명하자면 집중력 이런 건 맞습니다. 7시간 걸렸어요. 와 밥은 드시고 하셨나요? 아 지금 다들 걱정하고 계셔. 7시간 동안 화장실은 갔을지 수분 섭지 에너지 섭지 하시면서 하셨는지. 여기에서 이분 사연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 사진입니다. 여러분 똥손의 희망의 별입니다. 쉐입도 완벽하고요. 케어 퀄리티나 이런 게 뭐 더할 나위 없고 사진도 딱 요즘 샵 감성 사진이죠. 지금은 성장하고 어쩌다 보니 네일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네요. 역시 지금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10년 후는 창대하신 거죠. 그리고 요 사진 퀄리티도 조명 쓰신 거야 이거. 요즘 그 네일 업계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사진 촬영 세미나가 따로 있거든요. 저도 비싼 돈 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와 대박이다. 이미 댓글란에서 손님들 확보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저 예약할게요. 언제 예약되시나요? 이런 녹은 산타라도 7시간은 붙잡고 있을 사람은 어떻게든 된다. 진짜 해피엔딩이다. 이거. 잠깐 본인 등반하셨습니다. 반대쪽은 못하고 기절했어요. 왼손만 하고 오른손 할 차례 이미 해졌어. 자야 돼. 자, 첫 번째 사연 강민님 그리고 두 번째 사연 은영님 투표 받습니다. 2번 산타님 2번 아무래도 이 해피엔딩 사이다 엔딩에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네일 1등. 다음 사연자부터는 이제 헤어 부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왜 나만 할머니 파마하는 미용실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 저요 참고로 파마값 15,000원이었고 와우 야 이훈 미용실보다 더 싼데요? 와 파마 가격이 천사 그쵸? 근데 디자인도 천사일까? 해주시는 분이 오래 가라고 얇은 거로 말아주셨어요. 단발로 바로 잘랐습니다. 같이 파마한 동생 사진도 보냅니다. 동생은 잘 나왔어요. 유유. 어떡해. 거의 허리까지 기르신 긴 머리인데. 어떡해. 녹은 트리, 녹은 헤어편. 아, 요게 동생 사진인가 보네요. 오, 귀여워. 애기 펌은 성공했는데. 그쵸. 동생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목이, 아니, 왜 나만. 아 그거네 마비노기 하던 분들은 다 알죠. 대장간 가가지고 검 수리 맡겼는데 내구도 다시 빵 돼가지고 포개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용사분이 그런 NPC 같은 거였던 거야. 가짜였던 거야. 성공률 50% 바로 열고 실패시 파괴 랜덤 파마인 것이야. 자 1번 10년에 걸친 인간 승리 드라마를 보여주신 은영님. 2번은 막둥이 동생 펌은 너무 잘 나왔는데 본인은 강화 실패 파괴가 되어버린 민서님. 1, 2, 2 카 카테고리가 다르지만 2번. 2번이요. 돈 내고 망한 거라. 그러네. 1번은 셀프였는데 2번은 강화할 때 15,000 골드를 냈어야 됐어. 동생 거 15,000원까지 해가지고 3만 골드 내고서는 강화했는데 한 개는 파괴되고 내일은 지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사연이 좀 더 딱하고 비용이 발생했던 민선님이 현재 1등. 어느 날 정수리에서 꿀타래가 자랐다. 때는 바야흐로 1월 중순. 생애 첫 긴 머리 매끈발을 하고 약 세 달간의 방치 후 흥무는 양파 마냥 자란 머리에 뿌리 탈색을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비포 애프터도 사진을 나눠서 보내주셨어요. 오, 야, 카리나 우리네 이누야샤 재질. 오, 머리색 예쁘죠? 그리고 심지어 매끈발인데도 이런데 이런데 약간 광채 띠가 있잖아. 되게 멋있는데 어떻게 이런 색을 뽑았을까? 스파이시하죠? 귀찮다는 이유로 서치를 소홀히 하며 집 근처 미용실을 선택한 것이 패착이었을까요? 사진으로 이후 설명을 대신합니다. 3, 2, 1, 고! 이게 제가 거울로 처음 마주했을 당시 사진입니다.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복구 중입니다. 혹시라도 선정된다면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어머! 어떻게 이래? 이게 머리카락이 그냥 통째로 녹아서 타서 이렇게 가발처럼 이렇게 된 거죠. 어머, 그냥 숭덩. 나 무슨 저긴 줄 알았어. 똑딱이 가발 핏은 줄 알았어요. 안 웃겨요. 마음이 아프다. 갑자기 채팅창이 숙연해졌어. 카리나 아니고 난리나. 죄송해요 사연자님. 본인이 방금 전에 등판하셨는데 사연으로 나올 수 있어서 기쁘시대요. 아, 이분은 긍정 마인드가 카리나시다. 미용사분께서 엄청 사과하셨고 어찌저찌 이야기를 해서 복구 중입니다. 아휴, 이쯤에서 홈으로 난리 나신 민서님 1번인데 카리나 아니고 난리나 백발. 아, 압도적으로 2번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민서님은 그래도 단발 남길 수가 있으셨어. 근데 민주님은 현재 1등입니다. 마법의 소라고동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은밀한 고속도로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다들 사연을 보내주실 때 제목까지 무질러보고 싶게 만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쳐버린 머리숱 부자입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긴 머리는 꿈도 못 꾸다가 언더컷이라는 신세계를 발견하고 몇 년째 언더컷을 고수하고 있어요. 언더컷이 뭔가? 아하, 귀 밑으로만 짧게 치는 거. 오케이 오케이.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는 게 너무 귀찮은 나머지 룸메에게 바리깡으로 밀어달라 부탁했다가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잠깐! 잠깐! 이걸 룸메한테 부탁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상한 거는 왜 바리깡을 갖고 있어? 왜 집에 바리깡이 있어? 미용인이신가? 3, 2, 1! 룸메랑 지금도 친구인가요? 룸메랑 사이 괜찮나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아니 잠깐, 우리 사연자분이 남성분이신가 여성분이신가? 아, 여성분! 아, 본인입니다. 집에 반려동물이 있어서 바리깡이 있어요. 하하, 요즘은 셀프로 잘 밀고 있답니다. 아! 왜 강아지용 바리깡을! 왜 반려동물용 바리깡을 사람한테 쓰시나요? 아니 그럴 거면 치루도 그냥 먹어버리지 사람이. 그래도 상처 하나 없이 깎으셨네요. 본인이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강아지들 빡빡 밀면 백숙 같아 보이는데 그걸 왜 본인이 하세요? 깎아보셨으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오, 다음 사진 있습니다. 저희 은밀한 고속도로는 결국 이렇게 되었지만 한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히히. 아, 이마트 봉투 막 이런 거 슈퍼 봉투 걸치고선 잘해줘. 어, 알았어. 야, 아니 그럼 우리 해피 밀던 거 어디 갔지? 한 번 잉 한 다음에 오씨 오씨 이걸 씨 오씨 참아. 지금 뒤에 상태가 어떻게 된지는 얘기 못하고. 야, 이거 끼우는 거 어디 갔지? 2mm짜리 그거 어디 갔지? 첫 터치 이후로부터는 그나마 끼우고 하신 것 같아. 덤앤더머 머리 깎기. 아 잠깐, 저라면 그대로 뒷목 쳐서 기절시키고 도망갔을 거예요. 자, 1번이 긍정한 카리나 민주님, 2번이 상여자 룸메 듀오. 아, 난리나 난리나. 그래도 난리나. 아, 마법의 소라고둥님께서는 그래도 위에로 덮을 게 있었어. 현재 1등입니다. 오씨. 자, 이제 헤어 부문은 여기까지. 다음으로 메이크업 부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씨는 모르시겠죠? 아, 여긴 바로 사연 없이 그냥 사진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아, 본인이 만들어온 또 스토리 라인이 있으셔. 짜라란, 그냥 눈으로 보이죠? 사실은 이만큼 칠한 눈이라는 사실. 아가씨는 모르시겠죠? 제가 겉으로는 순수해 보여도 속은 시커먼 사람이라는 것을. 꽃짝 귀염 새내기 시절 속상을 어떻게 화장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다위를 하고 다녔답니다. 아이바오 반가워. 아, 저 눈 앞머리 한 바가지인 거 킹. 아이바오 드립 누구세요? 어머, 본인입니다. 지금 빡쳐서 쌍수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전에 화해 랭킹템 메이크업 이런 거 영상 찍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어. 연령대별로 이렇게 소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20대는 무쌍이 많다? 근데 30대 언니들 눈화장 한 거 보면은 무쌍이 별로 없어. 다들 이러면서 느는 거야. 저 시절에 나름 게디뷰티에서도 저런 아이라인 맞아 가인 그 물고기 아이라인 그런 거 따라 했었다고. 요거는 난리나님과 굳이 안 붙이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르르 웨딩 촬영. 안녕하세요, 망한 메이크업 제보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잠깐, 제목이 웨딩 촬영이었고 미국에 살고 있다고? 2년 전 결혼을 했고 결혼식도 미국에서 했습니다. 웨딩 사진을 찍을 때 아시는 분이 왕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셨는데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분을 철석같이 믿고 사진 찍는 당일날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점점점 잠깐!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요 얼굴을 미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요렇게 메이크업을 해놨었죠. 사진 갑니다. 3, 2, 1. 아, 교포시니까 아, 이분은 같이 보내주신 짤이 살렸다. 아, 본인 얼굴 사진은 그냥 교포 메이크업이네 하는데 아, 이분의 재치가 살린 경우다. 아, 눈썹은 맞아, 예쁘게 잘했어요. 세포로 가면은 이제 다듬어주는 그런 괜찮은 눈썹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달려라 하니 고은의 쌤처럼 보이는 이유가 입술 라인을 너무 둥그런 오버립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속눈썹이 좀 CVS에서 파는 것 같은 속눈썹. 어머, 아, 이거는 좀 연식 있는 분들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캔디 얌얌이다. 나는 이거 엔젤의 한 표, 생제르만 같은데. 다 단종된 옛날 맥 립스틱 다 나오고 있죠. 아니, 맥 캔디 얌얌 엔젤을 모르다니. 요새 애들은 모르냐. 어, 그리고 추가 사연이 있어요. 당장 1시간 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0분간 울고 근처 약국 가서 화장품을 왕창 사서 차에서 가는 길에 화장 다시 하고 촬영했습니다. 다시 한 화장은 이렇게 해요. 그래도 촬영도 잘 끝내고 사진도 잘 나와서 결혼식도 잘하고 잘 살고 있다는 행복한 마무리입니다. 오! 본인이 하신 화장이 혈났다. 우리가 보기에 눈이 편안한 그런 화장이 됐죠. 와, 웨딩 사진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어요. 수습 잘 됐다. 와, 기사회생 하셨다. 미국 전문가보다 한국 일반인이 더 잘하는 K뷰티. 한국 사람 얼굴 파냈다가 곰파냈다가 하기에 K뷰티의 메이크업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 갖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쵸? 와르르 웨딩 촬영 어떻게 한번 붙어볼까요? 1111. 아, 난리나님이 아직까지 너무 세. 그리고 이분은 수습도 잘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1위 난리나님. 이제 마지막 사연자이십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눈 커 보이고 싶어서 한 화장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흑역사네요. 안 믿기겠지만 언니 뷰티 영상도 참고해서 했던 화장법이에요. 이거 보고 브라운 렌즈가 저렇게 이쁘나 하고 서클 렌즈 끼고, 와, 이거 정성 봐. 이 옛날 영상 쓰여 찍어주시는 정성. 이걸 보고 반짝이에 빠져서 덕지덕지 바르고, 와, 이분은 저와 지금 인생을 같이 하고 계신 분. 6년 전이면은 전 한 16, 7년 요런 때 올렸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티는 안 나겠지만 붉은색 섀도우를 썼어요. 마지막 영상 썸네일에서 눈매가 고양이처럼 보이길래 아이라인을 길게 뺐어요. 와, 저 시절 회사원님 추억. 저 윈터 메이크업 너무 예뻤는데 왠지 추억 여행일 듯. 왠지 모르겠지만 회사원님 책임 지분 있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큐. 내가 언제 이런 화장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 난 억울해. 사과하세요. 눈이 가뜩이나 크신데 화장으로 더욱 욕심내시다니. 마스크 보니 최근까지 그런가? 최근 코로나 시국의 사진이라면은 이분 모셔다가 대변신 메이크업 해야겠다. 자, 그러면 오늘의 1등 이미 결정된 것 같죠? 메이크업은 본인의 재치까지 더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특히나 회복이 가장 오래 걸리는 대차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난리난 오늘의 1등으로 등극하는데 아무도 이견 없음!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한테는 스타벅스 쿠폰을 전달 드릴 거고요. 1등 하신 우리 난리나님은 좋은 트리트먼트랑 이런 거 사가지고 앞으로 관리 잘 하시라고 올영 기프트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머머, 이렇게 공증받은 망한 뷰티가 되어 기쁘네요. 그래도 나름 보다 보면 병아리 같고 귀여웠어요. 상품으로 헤어케어 제품 사러 갈게요. 아, 머리가 너무 스파이시했습니다. 다들 무사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망한 뷰티 대회 열어보면은 참 재밌을 것 같네요. 바이!